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12월 6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며칠 사이에 추가 경기 부양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하고요.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전염병 연구소장이죠. 소장직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코로나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나 합법화 법안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하원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도 저희 커뮤니티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또한 라이크 버튼도 바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티뮬러스 패키지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 ABC 뉴스인데요. 맥커넬 상원 원내대표가 타협이 거의 목전에 왔다라는 얘기를 했죠. 바로 제가 어제 이 양당의 지도부,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크리스마스 전에 협상을 타결시키자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월 11일 이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 데드라인인데 그때 그 이전에 이 스티뮬러스에 대한 것도 가능한 한 통과를 시킴으로써 연말 이전에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드리도록 합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현재 상황을 공식적인 그 양당의 입장을 보면 여전히 이 공화당은 5천억 불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2조 2천억 불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을 공식적으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온 이 초당적인 그 양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제안한 9,080억 불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장과 또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죠. 이 두 그 지도부의 의견도 이와 같은 이 9,080억의 중도파 의원들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표명한 상태인 거고요. 이에 반해서요. 맥커넬 원내대표는 다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여전히 이 5천억 불 수준의 지원, 뭐 스테이 앤 로컬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요.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ABC 뉴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맥커넬 의원의 입장이 당 내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인 거죠. 그래서 이 9,080억 불의 초당적인 제안이 현재 이 낸시 펠로시 의원과 미치 맥커넬 의원 간에 논의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와 같은 초당적인 프레임워크를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맥커넬 상원 원내대표는요. 이와는 별개로 이 separate proposal인 거죠. 대략 4천억 불 정도 부족한 거니까 9천억 불에서 4천억 불 빠지면 5천억 불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스키니 빌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린지 그레햄이라고 하는 이 공화당의 유명한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걸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같은 중도파 의원들의 9천억 불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이어지는 것은 이 맥커넬 상원 원내대표가요. 이 수잔 컬린스, 그리고 빌 캐슬리, 그리고 미트 롬니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이들이 제안한 예산 9천억 불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이들은 전체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우리가 현재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워크스루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결국 공화당에서도 내부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맥커넬 의원의 입장이 변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또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뭐 투자, 시사, 경제에 대한 뉴스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이 스티뮬러스 협상이 지난 6개월 이상 관심 가지고 살펴보면서 양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낸시 펠로시 의장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협상을 끌고 가는지 잘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얘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맥커넬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1.8조 달러까지 당시에 대선 직전에 올라갔다가 지금 5천억 불에서 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의 상황은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니까요. 말하자면 국회, 의회에서는 지난 9개월여의 기간 동안에 국민들로 하여금 락다운을 권유하고 또 국민들의 희생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고요. 그리고 더 어떻게 하면 양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란한 말하자면 말의 잔치를 이어오면서 계속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가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하고요. 뭐 거칠게 얘기하면 실제 지난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가져온 그런 지원은 뭐 1200불 스티뮬러스 체크였을 텐데요. 이건 따지고 보면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대략 하루 평균 4불 정도의 지원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또 본인들의 retirement fund를 깨야 하고 렌트비를 못 내서 퇴거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9천억 불이라고 하는 이 중도파 의원들의 지원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1200불 체크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실업수당 연장에 있어서도 300불이죠. 그게 또한 예전에는 소급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금 12월까지만 소급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8월도 아니고 9월도 아니고 12월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앤터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소장직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팍스뉴스에 따르면요. 파우치 소장은 이 당선인의 제안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파우치 소장은요. 바이든 당선인이 이 취임 100일 동안에 이 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어서 100일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인상을 주는 거 아니냐. 너무 짧은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릇된 희망, 100일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들에게 그릇된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거 아니고 그와 같은 호소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기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 기간은 당연히 100일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파우치 소장은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COVID-19 태스크포스의 소속이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뭐 봉쇄 조처 등 어떤 방역 대책을 놓고 여러 차례 대립하면서 불협화음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요. 코로나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겠다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이제 여러 회사들의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이게 승인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관심이 조금씩 접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이제 백신의 효능을 믿지 않거나 접종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네요. 그러자 이제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겠다라고 나서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 거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중들에게 내가 과학을 신뢰하고 있고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뭐 TV에 출연해서 접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접종 장면을 국민들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네요.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 역시도요. 이와 같은 공개적인 그 백신 접종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합니다. 뭐 모쪼록 안정적으로 백신의 효능이 조금씩 밝혀지면서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과되었다라고 하네요. 이 포브스지에 따르면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하원이 이 지난 4일 연방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마리화나 대마초죠.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하원은 이날 단속 대상인 어떤 그 연방 마약류, Controlled Substance Act일 텐데요. 이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빼고요. 또 마리화나에 5%의 소비세,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은
뭐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고 하네요. 이게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은요, 마리화나의 혐의에 따라서 연방법 차원에서 뭐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전과 기록이 말소가 되고요. 또한 복역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형량을 재검토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연방법과는 별도로요, 이각 주는 이 마리화나 관련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데요. 이미 대부분의 주들에서 이 마리화나는 합법화가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인의 대다수가, 여기 보면 91%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68%는 또 여가 목적까지 포함하는 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라는 거죠. 공화당의 미치 맥커넬 상원 원내대표는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물론 내년 1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뭐 상황은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된 소식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저희 채널 커뮤니티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